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이 있다. 바로 용기를 갖는 것이다.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격언인데요.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? 오늘 시인 권태진 목사님의 용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네, 목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좀 희망을 이야기하고 좀 새해를 뭔가 다짐하던 때를 벌써 지나서 8월이 됐어요, 목사님. 이렇게 더운 날에 또 우리가 예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좀 개인적으로 2014년도에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. 환경도 많이 바뀌고 좀 정신없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었는데 좀 목사님은 어떠셨는지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? 뭐 우리 사람들은 올해 다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특별히 8월이 되게 되니까 너무 날도 또 너무 덥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좀 있어요. 있지만은 그래도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희망을 얘기하고 또 용기를 얻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오늘 나눌 시가 용기라는 시인데 또이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겠죠. 용기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용기의 시는 이런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용기를 가지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. 새싹은 흙에서 나오고 용기, 진정한 용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비록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. 네,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저의 삶에 있어서도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분명히 그런 고난이나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성경에서 좀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 이거에 관해서 좀 용기와 연관지어서 좀 제가 이야기해도 맞는 걸까요? 맞죠.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힘을 잃는 것은 비교 속에서 힘을 잃어요. 자기를 보면 너무 작아지고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더 나은 것 같고 그런데 진정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바울 사도는 목회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힘들었잖아요. 그래도 그가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매일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전도를 했다. 죽을 각오를 했다고 하는 말은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. 땅에서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영원한 천국, 상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늘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거든요. 그래서 용기를 얻은 그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8월의 무더위를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. 네,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또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는 것들을 좀 실천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들 계시죠? 또 많은 일들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시 용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. 지금부터 시 용기를 만나보시죠. 용기. 지루한 장마, 찜통 더위, 변화무쌍한 세상, 편치 않은 마음, 평안과 사랑과 용기가 자랄 밭이 없다.
만물의 주인 창조주의 능력 믿고 의지할 때 휘파람 불면서 환경 초월 행복 노래할 날 오겠지. 칼자루를 쥐고 있다. 자력 용기를 입을 때 진리 벗어나 폐망의 길 입성하나 주의하며 신중히 절제와 겸손 여유를 가져보라. 권력의 때도 지나가고 슬픔의 때도 지나가며 자기 중심으로 행하던 날 가고 남에 의해 살아갈 날 온단다. 바른 역사성 가지고 섬김의 낮은 곳 공의를 겸비한 큰 자가 진정 용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.